자, 이튿날 아침입니다. 사과 한 개랑 바나나 한 개 오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오늘은 무화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무화과는 처음으로 사서 먹어봅니다. 근데 무화과를 고를 때 이렇게 밑 구멍이 이렇게 잘 벌어진 게 잘 익은 거래요. 그리고 무화과는 후숙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보랏빛이 띄을 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이 꼭지를 씻을 때는 이 꼭지를 위로 이렇게 해서 물로 해서 이 밑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위로 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조금 먹기가 저는 불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떼내볼게요. 저는 이거 식초에 담가야 되는 줄 알고 식초에 담글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손질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정말 잘 익었죠. 그리고 보관할 때도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무르기 때문에 이런 키친타월에 지금 제가 이제 씻은 상태지만 키친타월에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싸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두고 먹지 말고 한 3-4일 정도 안에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되게 답니다. 글을 읽어보면 진짜 복불복으로 당도가 갈린다 그러던데 이런 맛인지 몰랐네. 순삭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무화과가 작아서 어저께 먹다 남은 포도를 좀 먹겠습니다. 3일차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거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3kg 가까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일만 우선 지속하려고 해봤는데 오늘 하루 견뎌보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컵이 상당히 큰 컵이에요. 사과 한 개 양이 이만큼 많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자,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짜잔, 우화가 한 개 잘 나왔습니다.
빨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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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기다려. 빨리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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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아이고, 잘한다. 이거 뭐 하나 먹어. 아, 좀 달라. 간장처럼 단식을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5개, 바나나 1개,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 5개. 잘 먹겠습니다. 풍성한 저녁 식사 같습니다. 이만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